세상에 미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신은 옛날 원시시대에서부터 있어 온 것인데, 지금도 미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후진 국가들, 아주 미개한 민족들 사이에는 미신이라는 게 있지만은, 좀 문화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미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문명이 발달된 민족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사회에서도 미신이 있습니다. 미국에 아직도 미신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귀에 조금 거슬릴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도 미신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미신이 통용이 됩니다. 오늘은 미국의 미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미신이라고 해도 미신이 많은데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그냥 숫자에 대한 미신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숫자에 대해서 미신이 많은데 이 미신을 모르면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미신을 몰라서 실수를 했다고 하면 말이 우습지만은 그러나 그건 또 사실입니다. 첫째로 미국 미신 가운데 13, 13이라는 숫자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이 미신은 우리가 참 기억을 해야 될 그러한 미신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미국에서 아주 불길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왜이 13이 불길한 숫자로 되었는지는 제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떻든 13이라는 숫자는 아주 불길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3이 왜 불길하냐고 할 때면은 예수님이 제자가 12시였는데 12 제자와 예수님 합하니까 13이 된다. 그래서 13이 모이면 이것은 불길한 것이다. 왜 예수님 제자하고 예수님이 모이는 것이 불길하냐? 예수님이 이 세상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13은 거룩한 숫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은 이 13이 13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13은 불길한 숫자다. 이러한 설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미국에서 불길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사람이 파티를 하던데 뭐 생일 파티든지 무슨 또는 무슨 졸업 파티든지 그러한 파티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나 호텔에서나 파티를 할때 친구들을 초대를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파티를 할때 친구들을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이 파티에 누구누구가 온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을 해줍니다. 그냥 파티에 오라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티를 하는데 누구누구가 오는데 그래 너도 오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하는데 손님을 13 사람을 초대를 하면은 이것은 안 됩니다.
열세 사람 초대한다고 할 것이면은 손님이 무슨 핑계를 대든지 핑계를 대서 그걸 그 파티에 안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티를 하려고 하면은 손님을 초대할 때 13명 초대하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13명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명으로 하든지 15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12명이나 11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초대는 16명을 초대를 했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생겨서 세 사람이 그 캔슬을 합니다.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그 파티에 참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13명이 되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손님들에게 대해서 아주 신뢰가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한두 사람을 더 초대를 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을 더 초대를 해가지고 그 숫자를 14명이나 15명으로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파티를 하고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그러한 미신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사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사자 하나 둘 셋 넷인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나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나쁜 숫자로 되어 있냐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아니 넷은 한문자로는 넉 사자 넉 사자를 삽니다. 그 1, 2, 3, 4가 됩니다. 4는 죽을 사자 와 발음이 같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한자도 사입니다. 죽을 사자, 늑사자, 죽을 사자 이 둘이 다 사이기 때문에 사자는 숫자로 사자 하나 둘 셋 넷이라고 한 넷이라는 숫자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의 입원실이나 호텔 방 번호에 4호실은 없습니다. 병원 입원실에도 4호실은 없고 호텔에도 4호실은 없습니다. 왜 4호실이 없느냐고 할 것이면은 4호실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호실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4호실에 들어가면은 기분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자란 숫자는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미신이지만은 이거는 미국에는 없는 미신입니다. 미국에서는 4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숫자로 되어 있지 않고 보통 숫자입니다. 그래 사자는 한국에 있는 미신이고 미국에 있는 미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실 때 사자도 그것이 나쁜 숫자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자는 괜찮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달러짜리 지폐가 있는데 2달러짜리 그 종이 돈이 있는데 이 돈은 아주 불길한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그로사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세탁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다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가게에서 손님이 와가지고 돈을 낼 때에
이제 돈을 내고 그스런 돈을 내어줄 때$2 지폐는 사용하지 마세요. $2 지폐를 주면은 손님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주 문화가 발달됐기 때문에 미신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2짜리 돈을 가지면 불길한다는 그런 미신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2짜리 돈을 받으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기분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뢰가 됩니다. 그러니까 $2짜리 지폐는 거스름 돈으로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2짜리 지폐가 나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2 지폐를 받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2 지폐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겠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은 이건 참으로 기분은 나쁜 것입니다. 그럴 때는 $2짜리 지폐의 한쪽 귀챙이를 조금 째버립니다. 너무 많이 째면 돈못 쓰게 되니까 안 되고 조금만 째면 돈은 쓸수 있습니다. 그래 한쪽 귀퉁이를 조금 째뿌리면은 $2짜리에 붙은 불길한 마력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2짜리 지폐를 받아서 기분이 영 나쁘면은 한쪽 귀퉁이를 째버리십시오. 그러나 미신을 믿지 않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가져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뿌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3이라는 숫자는 좋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가지고 오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가정에 가령 엄마, 아빠, 애기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이래 엄마, 아빠, 애기 세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아주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당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았던 이외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좋은 징조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계속 세번 생긴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멀리 있는 친구에게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 편지를 받으면 앞으로 세번 좋은 일이 생긴다. 또 의외로 멀리 있던 친구가 자비의 집에 찾아왔다. 이래 반가운 손님이 오면은 이것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세번 계속해서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자는 행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불행할 때에도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가령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은 앞으로도 내가 나쁜 일을 세번더 당하겠구나. 미국 사람들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장례식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지나면은 우리 집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쁜 일이 세 번은 계속되어서 생기겠구나.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 미국 사람을 보고 좀 많이 위로를 해주는 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은 역시 미신에서부터 생겨나는 예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자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이것은 대단히 좋은 숫자입니다. 하나라는 숫자는 이것은 행운을 가지고 오는 숫자입니다. 가령 아기가 어느 달이든지 초하루 날 일일 날 출생하면은 이 아기는 이 세상에 행운을 짊어지고 난 아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웃 사람들이 온 친구들이 다 이 아기를 축복을 해주고 이 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 사람 친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초하루 날 일일 날 낳았다고 하면은 가서 특별한 축하를 해주는 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미신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even years each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seven year each. seven year each는 뭐냐 할지면 7년, seven year는 7년 아닙니까? each는 가려운 것, 가려운 것이 있지 아닙니까? 그래서 7년이 되면은 가렵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7년이 지나면 신체상에 무슨 변화가 생겨서 신체가 가렵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 미국 사람들은 7년이 지나면은 신체상으로 가려움이 신체상으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몸이 간지럽게 가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기의 생활 방식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세븐 이어 이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 마릴린 몬로 지금은 늙었지만은 지금도 살아있는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젊을 때 마릴린 몬로가 아주 젊을 때 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이 세븐 이어 이치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결혼하고 7년이 됐는데 몸이 가려워서 말하자면 신체상 역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세븐 이어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사람들이 농담할 때도 많이 쓰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무슨 잡담을 하다가 seven year each라고 하면은 그거를 얼른 알아들어야 합니다. seven year each라고 하는 것은 7년이 지나면은 신체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이 좀 생활 구조가 좀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만 많이 알아서 영어 문장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풍속도 잘 알아야 그것이 영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할 때에는 이러한 미국어 미신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